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청입니다. 오늘은 필요 2탄. 2탄이죠. 어떻게 주고 언제 주고 그 다음에 수경집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거리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면면시비는 또 언제 줘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비료를 줄 때는 보통 봄에 주라 그러죠. 그래서 4월에서 5월경에 비료를 주는데요. 그때 줄 때 관비로 주느냐 아니면 이런 코팅 비료 있죠. 완효성 코팅 비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관비로 관비가 아니라 코팅 비료를 말씀을 드리면 코팅 비료는 말 그대로 코팅이 돼 있어서 비료 안에 비료가 서서히 녹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비료가 서서히 녹아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있는 게 3, 4개월용이 있고요. 6, 7개월용이 있고 이제 저는 사실 가정에서는 8개월짜리나 뭐 10개월짜리 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시중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 있긴 한데 잘 안 팔아요. 그래서 3, 4개월용이 보통이 3, 4개월인데 3, 4개월용을 봄에 한번 주죠. 4월경에 한번 올려주면 4, 5, 6, 7, 8월 달까지 이제 비료가 쭉 가요. 이렇게 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녹진 않고 이렇게 녹겠죠. 그러고 나서 가을에 한 번 더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봄에는 기준을 어떻게 두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 정도 화분이면 여기에 10cm에서 15cm 정도 화분이에요. 요 정도 화분에 봄에 이런 고형질 비료를 코팅 비료죠. 코팅 비료를 올려놓으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면 20알 정도 될 겁니다. 20알 정도 올려놓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걸 뭐 포장해서 싸서 올려놓는 분도 있고 뭐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요 화분에서 가까이 있는 경우는 뿌리가 직접 나오든가 여기 새순이 올라올 때 타서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 테두리 주변에다가 골고루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골고루 테두리에다가요.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저희 같이 대량으로 키우면은 이게 사실 막 튀고 돌아다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만져도 충분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이거를 진짜 정말 골고루 들어가게 하고 싶은 분들은 가장 좋은 게요. 봄에 만약에 분갈이 하게 되면요. 식재를 반쯤 채워놓고 그 중간에 넣어놓고 덮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 끝. 그 다음에 10월달이 돼서 비료기가 다 떨어졌죠. 근데 베란다인 경우는 안 그렇지만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비료를 계속 꾸준히 그래서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으니까 방금 준, 봄에 준 양의 3분의 1 정도만 다시 올려주면 봄까지 또 이르면 봄까지 가겠죠. 그리고 식물한테도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간비는 그러니까 그 코팅 비료를 이렇게 올려놓는 비료는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관주일 때는 비료를 물에 타서 물 줄 때마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비료는 보통 언제 주는 거 주기를 어떻게 주는 게 좋냐면 너무 자주 줘갖고 잘 크는 건 좋은데 그렇게 주면 식물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좀 튼튼하지 못하고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좀 아이들도 막 좀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요즘 애들 이렇게 되게 뭐 물렁물렁하게 큰다는 얘기 있잖아. 그러면 병에도 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료 같은 경우는 관비는 제가 보는 거는 보름에 한 번 정도 주시는 것도 충분해요. 보름에 한 번 주셔서 물에 타서 비율대로 해서 뭐 1000배, 2000배, 3000배 있는데 그때 줄 때 그 물에다 관주를 타는 건 절대 가정에서는 3000배 이하는 별로 이용하면 안 좋습니다. 3000배죠. 3000배. 3000배로 타서 물에 타놓고 담갔다 줘서 이거를 보름에 한 번 정도 주는 게 좋은데 이게 힘들어요. 보통 쉽지가 않아서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려주는 비료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좋고 그러면 연면시비는 언제 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연면시비는요 굉장히 사람으로 치면 너무너무 기력이 없고 밥을 못 먹을 정도의 기력이 없거나 그죠?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내가 중간에 밥을 먹고 막 파는데 좀 어느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아 내가 좀 잇몸이 좀 약해서 인산호를 먹어야 되나? 아니면 뭐가 약한데? 아니면 뭐 임신기간이 돼갖고 이걸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때 요럴 때 쓰는 거라고 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피디님
정말 기력이 없고 입맛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삼계탕. 아, 삼계탕 좋지. 삼계탕은 연면시비하고는 좀 그렇고 약간 그죠? 보양식이긴 하나. 그러면 삼계탕도 못 먹겠어. 입맛이 너무너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 끓여 먹어요. 죽 끓이면 죽도 못 먹겠어. 영양제 맞으러 가나? 그쵸? 우리가 저는 사실 영양제를 잘안 맞았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러나 이렇게 몇살 되지도 않았지만 정말 막 요새 최근에 이제 공사하느라고 너무 한두달 고생했더니 막 기력이 없고 몸살기 막 오고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먹어도 그럴 때 제가 병원에 가갖고 주사를 맞죠. 냉기를 딱 맞으니까 오몇 시간 만에 좀 힘이 솟는 것 같아.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한테는 냉기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시비는 잘 쓰면 정말 보약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연면시비 같은 약간 1편에서 관비할 때 3,000배 정도 이상으로 무조건 줄여야 되는데 연면시비는 2,000배에서 3,000배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1편을 보시고 온 분들은 이미 그래서 3,000 대 1이나 2,000 대 1로 이런 분무기에다가 비료를 타고 타서 주는 거예요. 주는데 첫 번째 주는 방법이요. 어떻게 주냐? 여기다 이렇게 뿌려요. 위에다 막 뿌려. 이건 뭐냐면 밥을 여기다 먹어주는 거야, 자꾸.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주냐? 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에는 기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뒷면에다가 뿌려줘야지 효과를 볼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에 아닙니다. 위에 아니에요. 뒷면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떻게 뿌리냐? 하시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대부분의 시중에 있는 매일 주는 관비용이나 이런 고형질 비료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비율이요. NPK가 1대1대1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NPK, 다시 설명해서 N 질소, P 인산, K 칼륨이에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N은 뭐냐면 식물의 잎을 충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이 비율이 되게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길쭉해 갖고요.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요. 뼈도 없는 사람, 이렇게 팔 다리면 길어 갖고 이렇게 말라깽이 같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P는 인산이죠. 인산은 꽃을 피우는데 도움을 주고 또 뿌리에도 약간 영향을 주는 애고, 그 다음에 K는 칼륨이에요. 사람은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또뭐이 두가 뒤에 부분 있죠. PK가 비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땅딸보가 돼요. 땅딸이가 돼요. 식물이 크지도 않고 짤짤하고 꽃대도 막 짧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보통 비료회사에서는 당신들 그렇게 키우지 말고 그냥 안심하고 편안하게 키우세요 해서 키도 적당히 크고 꽃도 피고 뿌리도 내리라 그래서 1대1대1로 조제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써있는 게 헷갈려요. 20, 20, 20 써있는 회사도 있고 그게 비료 함량인데 14, 14, 14, 15, 15, 15 하지만 비율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1대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료를 쓰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보면 관비를 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코팅비를 올려줘갖고 봄부터 쭉 키우고 있는데 얘가 첫 번째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쳐져 있고 뿌리가 다 썩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뿌리가 썩었으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그 뭐죠? 세균성 감염이나 내가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뿌리만 썩었을 땐 걱정 없어요. 털어서 뿌리 있는 거다 털고 그거를 뭐 반수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심은 다음에 반드시 이제 썩은 뿌리 띄워야 돼요. 그리고 심은 다음에 먹은 잎이 없잖아요. 그죠?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사람으로 치면은 뿌리면 뭐죠? 사람을 치면 잎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뿌리를 못 먹으니까 그때 짜잔 해서 연면시비에다가 비료를 타는 거예요. 그때는 비료는 당연히 비율이 어떻게 되겠죠? 1대1대1 비료를 쓰는 게 좋아요. 그게 뭐 피터스도 있고 아주 시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료 찾아보면 대부분이 스탠다드 비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이게 하이포닉스, 뭐 피터스 뭐 이렇게 종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타서 뒷면에다가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매일 오전이나 오후에 한 번씩 매일 줘도 돼요.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 주세요. 15일에서 20일 정도 타서 놓고
유기질병이니까 상하진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햇빛에 있는데 놓지 말고 그늘에다 보관해서 놔두고 뿌리는데 여기죠. 여기 윗면에는 안 된다 그래서 윗면에 뿌리는 건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면에다가 칙칙칙칙 뿌리면 애들이 이런 거죠. 못 먹었지만 계속해서 영양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 수혈을 받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와요. 며칠만 하면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튼튼하면서 얘가 거꾸로 뿌리가 나한테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반대인 거죠. 사람도 이런 거더라고요. 먹어서 에너지를 계속 보관해야 되는데 굶으면 훨씬 사실은 위 같은 데 있잖아요. 위에서 그냥 지방 같은 게 태우잖아요. 운동을 하면 태워서 에너지가 되듯이 얘네들이 반대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방이나 이런 역할을 해줘서 뿌리를 다시 한번 내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다 내리면 멈추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순이 올라와. 근데 좀 더 튼튼하게 자라고 싶어. 그리고 꽃대가 올라와. 아니면 꽃을 피울 시기가 됐는데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을까 많이 달릴까 할 때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질소 인산가리 MPK 있죠. PK 요율이 높은 거. 근데 높은데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대 3대 1이나 1대 3대 2, 1대 3대 3, 3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1대 뭐 15, 1대 40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주니까 정말 튼튼하게 막 쫙 나. 근데 다음 그 후폭풍이 굉장히 무섭죠. 다음에 막 숨이 이렇게 짜고 나서 이렇게 작아진다든지 꽃이 막 이렇게 기형으로 나온다든지 제대로 못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내가 사랑하는 식물한테 그런 거 주지 마시고 그냥 10, 30, 20 기본 스탠다드 말고 10, 30, 20 정도를 타는 거죠. 그래서 얘 비료가 계속 1대 1대를 먹고 있잖아요. 먹는 중간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 정도나 열흘에 한 번 정도 잎 뒷면에 주면 얘가 이런 거죠. 스탠다드로 커. 근데 뿌리 발육하고 꽃을 피우는데 영양가가 더 오니까 아 내가 꽃을 더 많이 피워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좀 튼튼해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를 때 연면시비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주면 제가 볼 때 비료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이제 정리 내려야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럼 수경재배는 또 어떻게 줘요? 또 좀 많이 하시는데 쳐보세요. 수경재배. 지난번에 방송 때 했던 만천홍, 그죠? 12월 15일 날 반수경 테스트에서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뿌리가 튼튼해요, 정말로. 여기 튼튼하고, 아주 튼튼하진 않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살짝 짓물렀어요. 근데 요거 재밌어. 제가 또 딴 데로 또 세는데 여기 이렇게 까보면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것도 여기만 까지면 되는데 이렇게 까지면 살아있을 거예요. 이 심은 살아있어요. 이 심이 이렇게 살아있고 여기도 살아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자르지 마세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주고 보통 이제 수돗물을 채워서 물을 한 요 정도 채우시기라 그랬지 항상 채우라 그러는데 얘는 한번 채우면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요. 그죠? 계속 먹기 때문에 이 비료를 너무 진하게 주면 큰일 나요. 비료가 계속 먹는 거야, 이거는. 계속 먹고 있는 거야, 양분을. 닌겔에 팔을 꽂고 일주일 동안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그죠? 두 달에 한 번 정도요. 한 번 줄 때, 요렇게 줄 때 한 5,000대1 있죠? 5,000대1 정도로 그냥 채워서 그냥 그 비율대로 물 주듯이 그냥 채우세요, 이렇게. 한 번 딱 줄면. 그렇게 채워주시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하나는 뭐냐면 3,000대1로 주고 싶으면요. 3,000대1로 해서 이렇게 부세요, 가득. 벗다가 한 시간 뒤에 빼고 물로 다른 물로 채우면 돼요. 그죠? 그럼 한 시간이면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그런 비료가 없어요. 얘 코팅 비료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간단해요. 절대 요건 좀 작아요. 얘가 지금 보니까 300ml네요. 바른 샘물. 목말려. 아, 맛있네요. 자, 이 물 있죠? 물에다가 보통 이렇게 500ml짜리 있잖아요. 500ml짜리에다가 한 알 넣어요. 딱 끝. 이거 나중에 피디님 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깜빡하고 또 하다가 먹으면 이렇게 여기서 꽃이 나오나 이렇게 막.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녹입니다. 이렇게 놔둬요. 지금 안 녹죠? 안 녹는데 하루 정도 놓으면 완전 다 녹아요. 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녹으면 이게 물이 뿌얘지거든요. 그게 뿌얘진 다음에, 뿌얘졌죠? 뿌얘진 이 물을, 그죠? 이 물을 여기 줄 때 희석해서 주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반수경재배 끝났죠. 수경재배 물 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요, 걸려 있는 애들 부작이라고 하죠. 부작들. 부작들 물에 담갔다 주기도 하고 되게 힘들잖아. 이런 애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20알에 30알 정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20에서 30알을 이렇게 하고, 요게 제가 써보니까 스타킹 있죠? 쓰나나무 스타킹 한 두 겹 정도 겹치는 게 가장 좋은데 오늘 없어갖고 제가 이렇게 그 물에 안 젖는 습자지 있죠? 요 습자지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습자지에 넣어서 이렇게 쪼매줍니다. 자, 말아서 이렇게 쪼매서 요거는 저는 그 지주끈이라고 이제 식물 전용 끈인데, 가정에서 빵봉지 있잖아요. 빵봉지 금색 이렇게 아시죠? 그걸로 이렇게 매달아 왔고요. 이렇게 매달아서 얘를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놔두면요, 놔두면 물을 줄 때 흘러서 계속해서 줄 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비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된다는 거죠. 요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비료라는 게 사람이 이런 거, 제가 왜 자꾸 관비보다는 고형질 비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 오스모코트, 오스모코트, 멀티코트, 국내에서 하는 홈그린, 그다음에 아주 오래됐던 거죠. 한 몇십 년 되는 마감포. 뭐 마감포는 약간 좀 특징이 틀려요. 코팅 비료가 아니라 그냥 서서히 산화되면서 녹게 하는 이제 이런 비료들인데, 이걸 이런 위주로 고형질 비료를 왜 자꾸 주라고 하냐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비료를 관비로 주다면 나 기분 좋고 막 열정이 돼서 꽂히잖아요. 그럼 막 줘. 또 까먹으면 하나도 안 줘. 이러면 식물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주기를 스스로 알아서 본인이 판단해서 비료를 계속 먹을 수 있는 이런 비료를 주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팁 알려드리면, 첫 번째, 위험한 거. 유기질 비료든 무기질 비료든 저는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는 유기질 비료 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난 같은 경우는. 그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벌레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어떤 걸 주도. 깻목이 됐든 뭐가 됐든 막 벌레 엄청 다 끼죠. 그럼 식재가 썩죠. 그 벌레들이 식재가 썩어서 벌레가 생기죠. 그 벌레가 어떻게 하죠? 병충을 옮기죠. 또 이런 부분에 악순환이 되고, 또 그게 냄새도 풍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안 쓰는 게 좋은데, 최근에 들어서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쓰는 분도 있어요. EM 아시죠? 그 다음에 막걸리 발효제 이런 거 쓰시면 되는데, 내가 이걸 많이 써서 경험이 있다 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관엽 같은 거 있죠. 막 계속 크는 거, 끝까지 크는 거 괜찮아요. 그럼 모양을 이렇게 많이 보지 않고 잘 크면 좋으니까 쓰는데, 꽃을 보는 식물들이나 난이나 작은 종류의 화초들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EM 말씀드려볼게요. EM은 균이 굉장히 많아요. 광합성균이 있고 무슨균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게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써봤어, 테스트 해봤는데, 어느 날 식물이 벌부가 요만해야 돼요. 이렇게 요만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만해진 거예요. 우와, 대단히 잘 키웠다. 아니에요.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갖고 있던 뭐 꽃대가 요만한데 이렇게 길어졌다. 그리고 간혹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식물을 내가 작은 걸 사셨어요. 샀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커. 그거 내가 잘못 키웠나 하는데, 그게 아니죠. 농가에서 얘네를 키우려고 호르몬제를 줘서 억제를 시킨 거예요. 그 놈이 풀리면 더 크게 자라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EM 안 써도 되고, 막걸리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막걸리에다가 발효시키려고 흑설탕이나 설탕을 넣어갖고 또 효모도 넣어요. 효모도 넣어서 그 막걸리 만들 쓰는 거 넣으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해서도 주고 바로 주기도 해요. 근데 바로 주는 거는 조금 낫긴 해요. 근데 이게 발효해서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완전 식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호접이 요런데 갑자기 잎이 뭐 이렇게 길어진다든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실험용으로는 뭐 가능하지만 집에서는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게 좋고, 주더라도 정말 경험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아주 소량을 주는 건 도움이 되나, 그거를 신봉하고 믿고 나 이런 비료만 줘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주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아까 말씀드린 끝으로 이제 끝에 가는데 비료를 주다 보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 상당히 많이 줬어요. 보이실 거예요. 여기 꽉 줬어요. 여기도 꽉 줬어요. 이런 주는데 저렇게 주는 거 보니까 내가 화분을 샀어. 그러니까 이만큼 주니까 와 줘도 되네 하고 주는 경우 있죠.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이 그게 비료를 많이 버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신비디움 계열이죠. 그러니까 동양란 속에 그러니까 신비디움 속 그렇죠? 속에 있는 그 동양나무 비슷한 같은 속이죠. 신비디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신비디움 속들은 일단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그래도 위험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는 농가들은 어떻게 기술이 있냐면 물을 흠뻑 줘서 빼는 기술도 있지만 거기가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완전 청정 지역의 산꼭대기에 물이 정말 그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는 물에다가 그런 것들을 타든가 지하수나 뭐 소문을 잘못하면 이 씨라고 농도가 너무 진해져 갖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역삼투합에 걸려요. 염료 직접에 걸려서 내 식물이 비료 많이 줬는데 좋아졌는데 뿌리가 막 썩기 시작하는 거야. 막 말라 비틀어지고 잎도 말라 비틀어지고 여기 위에도 비료 허옇게 소금기 같이 막 껴요. 왜 그걸 염료 직접이라 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내 집에 있는 것도 내가 비료 잘못 줘 갖고 그렇게 됐다. 근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되면 일단은 식재를 다 갈아야 돼. 다 털어내고 새로 식재를 갈아요. 아니면 위에 있는 걸 위에 다 건져내고 그 다음에 물로 과습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물로 계속 씻어내야 돼. 한두 번 씻어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떤 게 위험하냐면 바크는 우리가 무슨 나무껍질 있죠. 나무껍질은 비료 용탈이 심해요. 그러니까 비료가 많이 준 만큼 많이 못 먹고 많이 버려요.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런 문제는 덜하고 수태는 질소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주면 그래서 수태 위주로 키우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비료를 더 약하게 줘야 된다. 심하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2편까지 해서 이렇게 비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이 영상은 반드시 좀 길고 좀 지루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쭉 훑어서 한 두세 번 보고 또 제가 하는 방송 아니더라도 다른 타 유튜버님들이나 방송에서 비료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잘 들으시고 해서 이제 기초가 되면 어떤 것도 이제 들어서 본인이 테스트하든 뭐 써봐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하여튼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 구독자님들이 비료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